계속 이렇게 싫어요. 싫고 더. 아.
그 구독자들하고 단체 회식이야? 네. 딴 지역에서 왔어요? 전국에서 다 와요. 다 와요? 라이브 할 때 맨날 접속하는 분들이죠. 네? 라이브 할 때 접속하는 분들이죠. 그죠, 그죠. 아침부터 손님이 예약을 해놨는데 딴 집에 가서 시킨 거야. 우리 집에 예약을 해놓고 그게 처음 와서 여기 룰을 몰랐대. 아니 아무 룰을 몰라도 그렇지 예약을 해놨으면 와가지고 일단 뭐 내한테 전화를 하든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딴 데 가서 시키고 모은 거야. 그 첫 스타트를 했는데 좀 전에 또 아줌마가 와가지고 물을 먹는다고 올려달래. 계산은 뒤에 사람 한다고 먹튀를 한 거야. 그러니까 방금 통화한 게 그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위에 양념값을 이제 7,000원씩 해가지고 21,000원 계산하고 갔는데 전화해갖고 물의 값은 계산 안 했다고, 회값은 계산 안 했다고 하니까 위에서 계산했다고. 21,000원 계산했다면서. 그러니까 한 그릇 21,000원이면 물에 한 그릇 먹고 7,000원 그건 말이잖아. 그건 아니잖아. 그 얘기는 도로 화낸다. 계산했는데 왜 전화해요? 일단 알았다면서 입금은 해준다는데 이해가 안 되네. 오늘 일기 별로 안 좋네. 아침부터 그런 날이 있나? 맞아. 근데 요즘에 자연산 목에 꾸준히 들어와요. 아니 그거 안 팔고 놔둔 거야. 아, 안 팔린 거예요? 아, 일부러 안 팔고 놔둔 거야. 그 양쪽 다 목에 갔던데. 아낀다고. 먹을 때마다 이렇게. 아, 그러니까 아낀다고. 안 판 거야. 애기가 똥대갖고 다 죽었대. 도민 출선이라 나타나는 것 같다. 도민 출선이라서 손님도 그게 크게 많이 없네.
그렇지. 이거 더 달면 엄마 예쁘지. 배에 비는 게 있겠지. 안 잘라가지고 그게 올려놓자 한 마리를 잘라서 이렇게 올려놓자 두 마리처럼 근데 저게 참고 갖고 먹으면 관절 자체가 두께가 이만하니까 옆에 다 버리고 거기는 가리비 장난질 아니에요? 무한리필 인당 25,500원에 무한리필 아니 그게 소해양 같은데 무한리필 가면은 처음에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 아니 지가 퍼먹는 건데 퍼먹는다고 소파에서 내가 갖고 온 거지 그러면 저거 한 잔만 해 조개 전부 완전 새끼 조개 요만한 거 그거랑 이제 그것도 있고 수입산이긴 한데 고기도 다 있어 삼겹살, 항정살, 갈비살도 다 있어 꼬지도 있고 무한리필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지가 퍼먹는 거니까. 거기 가시면 나중에 혹시나 됐으면 이제 열면 뒤집어서 한쪽 접 가끔 얌전히 이렇게 빠지면 제가 안 찍어 주는 거예요. 고개를 언제 떼야 될지 감이 안 와.
그러니까 가면은 그 라면 끓여먹게 물 데펴놨거든요. 보온통에다가 물도 있고, 거기다가 보온통에다가 냄비에다가 보온통 그냥 맹물을 받아. 맹물을 받아서 그 가면 모시조개하고 다 있거든. 조개종류가 다 있었고. 모시조개를 거기다 몇 개 넣고 라면 스프 넣고 파 넣고 뭐 이래갖고 조개를 넣고. 그리고 이제 그거 끓여 그냥 라면 필요 없이. 뭐 거기다 고기 전복 용하는 것도 넣고 다 살 거야. 사주는 게 아니고 전복 닦는 건 있어요. 아니 그냥 닦을 필요 거. 없어 요만해. 아 그래 요만해요. 진짜 요만해. 말 그대로 요만해. 새끼 있는 거. 여름에 비추해. 네. 너무 더워요. 아니야 더워. 아니 진짜 여기가 아, 에어컨을 안 틀었어. 아니 에어컨도 틀는데 불 각 불이 안 나. 아니 거기 집 가도 불 피우잖아요. 우리 집이랑 우리 팀이 다르네. 하여튼 너무 하여튼 더워. 가보시면 알아요. 여름에 진짜 더워. 각 선풍기도 있는데도 선풍기 에어컨도 다 들고 있어요. 보면 다 들고 다 들고 있는데도 더워. 아, 여름 끝나고 네. 아니 피조개랑 다 익혀줬네.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석방에서 물릴 때까지 가리기. 그러니까 나를 그리고, 그리고 물리면 다 익혀. 네, 물릴 때까지 가리기. 아니 그러니까 가면은 그 불판이 한 테이블에 불판이 두 개거든. 하나는 고기 굽는 용, 하나는 고기 굽는 용 그러는데 욕심내갖고 처음부터 고기하고 고기하고 같이 갖고 와서 굽지만 한 개씩 줘요. 두 개 같이 올려면 뭐 굽기 힘들어. 첫판은 무조건 가리기. 가리기가 4개 딱 다 넣어놔요. 불판 크기에. 4개가 딱 맞아. 다른 데 있지 않아. 그래서 이제 가스로 올라오는 거거든요. 내가 볼때 한 테이블에 석탄을 좀 보면 세면은 회전기를 안 돌아봐. 돌리는 석탄 네 마리 올려서 두 마리 씩 두 마리 씩 자기 스타일도 뭐, 근데 형은 형 스타일이 있었지. 뭐, 누구나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. 운전 뽑으려고 그렇게 몰랐는데. 어찌됐든 간에 똑같으면 다르지. 울릴 때까지. 네. 아, 이제 가리면 저기 못 먹게 할 때까지. 그 다음 때 가리면 먹어도 돼. 뭐, 망창도 있고, 삼각도 있고. 이러면 막 되는 거 같아. 진짜 오만 대만 나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애들이랑 와이프랑 이래 갔거든요. 초등학생도 받아. 9,500원. 아, 완전 미치약은 9,500원. 이제 치약은 초등학생 이하로 17,500원에 받거든. 봤는데 우리 옆에 테이블에 중국 사람 4명 앉았거든. 와, 그거는 진짜 끝장내. 뭐 타고 말고 필요 없다. 뭐 굽는 대로 바로 입으로 뭐. 완전 조지는데 와 사람이 저 많이 먹는다고 진짜 먹방 자리 가라더라. 미친 듯이 먹던데. 내가 쓸 때도 이제 대충 가리시 먹는 거. 내가 대충 말 내가 먹는 말이야. 가리비 한 80마리 먹는 거. 그다음에 그 뒤에 가리비 다 먹고 나서 그다음에 아예 낙천 낙천 말 다들 주식 한다고. 그러니까 나도 그거 몇 번 가보니까 같이 구우면 안 돼. 고기는 고기부터 먹고 해산물부터 먹고 이래 하나씩 줘줘야 돼. 뭐 방금 콜치즈도 있고 다 있어. 먹을 거 다 있어. 한 가봐요 나. 괜찮아. 응 괜찮아. 안녕하세요. 뭐 드릴까요? 물에? 내일도 오셔야 했어요.
촬영 유튜브 촬영 중에 아니 얘기해도 상관없어. 9시? 아침? 아까 내가 한 10시쯤 얘기했잖아요. 9시 해도 돼요. 몇 개 하셨던데? 아, 그게 맞죠. 아, 그럼 집이 어디신데요? 이동이에요. 그러면 이동 그 주소 가르쳐주면은 제가 내일 새벽에 나왔다가 전 집이 연일이거든요. 갈 때 집 앞에 제가 갖다 드릴게요. 예, 그럼 일찍 가서 전화만 통화만 되면 상관없잖아요. 예. 그게, 예. 아니, 그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한 7시 반? 그때쯤 돼요. 그러면 제가 그 집 앞에 가서 전화 드리면 내려가가지고, 예, 그것만 받아가시면 되잖아요. 계산은 오늘 다 해놓고. 예. 그러면 안 되겠나? 이거 껍데기 빼고 한쪽에만 넣어놓을게요. 네.